자, 카드 많이 놀랐죠? 엄청 크죠? 요거 말이죠. 셔플 안 되고 블러핑 안 되는, 속임수 절대 안 되는 카드입니다. 본인 얼굴이 앞쪽으로 보이게끔 예, 좀 한 분씩 들게요. 내려주시고요. 먼저 우리 박정민 씨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틸 주시죠. 네, 일출이는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타짜 원에 나오시는 이제 주진모 선배님께서 맡으신 짝귀라는 역할의 아들인데요. 이 친구는 뭐 그냥 평범한 공무원 준비를 하는 공시생이에요. 예, 공시생인데 사실은 밤에는 이제 사설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면서 더 행복해하고 어느 정도의 재능도 있고 배짱도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이게 아무래도 북하니까 앉아서 촬영을 많이 하겠구나, 좀 편하겠구나라는 네. 생각도 하셨다면서요? 네, 저는 도박 치는, 그러니까 카드 치는 날만 기다렸어요. 처음에 아, 이제 좀 앉아서 치면 좀 편하겠지 하는데 회차가 거듭될수록 이제 좀 도박하는 거 좀 안 찍었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이게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그쵸. 그러니까 몸을 못 쓰잖아요. 이렇게 앉아서 뭔가 표정이라든지 계속, 예, 계속 집중해서 예, 이렇게 따줘야 될 것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앉으면 2박 3일이에요 이게. 예. 그래서 아 이거 똑같은 걸 계속 찍어야 되니까 아 이거 좀 지루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었죠. 오늘은 한 시간 안에 끝납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예, 예. 자, 우리 박정민 씨 이제 뒤를 돌려주시죠. 네. 자, 뒤에 잘생겨져라 이 다섯 글자는 바로 이거 사진 찍히면 되게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많이 찍어주세요 여러분. 이 다섯 글자는 바로 권오강 감독님께서 네. 우리 박정민 씨에게 이번 작품을 시작하면서 내린 미션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잘생겼는데 더 이상 어떻게 아니 처음에 이제 캐스팅이 예. 되고 나서 감독님이랑 맥주를 한잔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감독님이 아 뭐 제가 먼저 뭐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해서 뭐 요구를 하고 감독님께서 그럼 저도 하나만 약속해 줘도 돼요?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아 좀 가까워졌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아 예 뭐 이렇게 저희 가까워져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아 그게 아니고 좀 가꾸어졌으면 좋겠다고. 외모를 잘못 들으신 예, 외모를 좀 가꾸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아 네 알겠습니다 하고 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뭐 피부과도 가보고. 이번 역할이 그래서 감독님 네. 그래서 그러신 거죠? 네, 그렇죠. 영화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유출이란 캐릭터가 이제 소년에서 시작해서 이제 남자 이렇게 성장하는 성인으로 네. 이제 성장하는 이제 그런 캐릭터인데 박정민이라는 배우 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고. 네,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모에 대해서 바랄 게 있어요. 가꿔줘라. 네. 그래서 피부과도 가시고 어떤 노력들 하신 건가요? 네? 어떤 노력들? 피부과 뭐 가셨고? 운동도 하고, 운동? 피부과도 가고, 백화점 가서 화장품도 좀 사고. 백화점 가서 화장품을 샀고요. 네. 온갖까지 노력을 좀 많이 했고. 그 분장팀이 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의상팀이랑. 네. 요 증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광수 씨가 옆에서 예. 그 노력하는 모습 지켜봤죠? 예. 근데 증언을 좀 해주시죠. 왜요? 왜냐하면 사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소년의 모습에서 어떻게 보면 후반부로 갈수록 성인이 되어가는 모습을 그쵸? 영화에 담고 싶어서 감독님이랑 또 정민이랑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예, 정말 독하게 노력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운동하고 운동도 하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살이 좀 이렇게 아이처럼 예, 예, 예. 토실토실하게 있었는데 본인이 식단도 되게 조절을 예, 되게 엄청 철저하게 하고 쉬는 날이 많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짬짬이 계속 운동도 나가고 근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솔직하게는 예. 조금 이렇게 많이 잘생겨졌는데 그래도 한계는 뭐라고?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을 하면 할수록 근데 전 지금 되게 놀라운 게 되게 매력적 피부과의 결과가 너무 좋아요 지금. 오늘 이 백옥 같은 도자기 피부 많이 좀 담아주시길 바라면서 네 잘생겨져라 박정민 씨입니다. 정말 지금 너무 잘생긴 모습 부끄럽네.